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들에 대해서는 재정거래하고 마진거래, 선물 이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이세 가지를 헷갈려 할수 있는데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거래. 개념은 이렇죠? 시장 간 또는 지역 간 또는 국가 간에 어떤 상품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그 차익을 내기 위한 거래거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간 차익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1900만 원이에요. 근데 B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2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알잖아요. A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B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수수료 이런 것들 다 빼도 거의 한 90만 원 정도는 벌수 있겠죠? 근데 이 거래소 간 차익 거래가 힘든 이유는 이겁니다. 가격 차이가 딱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 시장에는 이런 자정적인 역할을 알아서 하는 그런 놀라운 치유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A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1900만 원이니까 싸잖아요. 그럼 막 살려고 매수 주문을 내잖아요. 매수를 너도 나도 시간 지나면 계속 그 정보를 알게 되니까 매수를 내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19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수렴을 해 가는 거죠. 높아지는 거고.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2000만 원인 이 거래소에서는 막 사람들이 팔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계속 할거 아니에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1900만 원대로 이제 수렴을 돼가지고 이 삽시간에 이 차익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간 차익 거래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어떤 거냐면 남들보다 먼저 내가 그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행동을 해야지만 그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재정 거래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행을 시켜서 재정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재정 차익거래 있죠? 재정거래는 차익거래예요. 거래소 간 차이, 가격 차이 3번. 해서 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하고, 비트코인. 이렇게, 비트코인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환율이 1168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다운됐죠? 1168원. 그 다음에 USD당 달러는 일정. 자, 제가 재정거래를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그 거래소가 이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가. 그래서, 이게 해외 거래소고 이게 국내 거래소예요. 그러면 바이낸스하고 업비트 간의 차익거래는 0.41%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국내 거래소가 싸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누구나 차익거래를 하지 않겠죠. 이런 데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다 한국이 다 싸요. 한국이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는 하지 않는데 만약 후오비에서 후오비하고 오피트가 차이가 한5% 10% 났다 이러면 사람들은 재정거래 하겠죠. 차익거래. 후오비가 더 비싸고 오피트가 더 싸다. 그럼 오피트에서 사서 후오비에서 팔겠죠. 이게 이제 재정거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마진거래요. 마진거래하고 선물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죠. 기본적으로 마진거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CME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팩트 같은 거. 이게 선물이에요. 아시겠죠? CME 회사 이름, 그 다음에 뭐 팩트. 이렇게 이두 개가 선물이고 마진거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비트파이넥스 그 다음에 비트맥스 그 다음에 바이낸스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게 이건 거래소에서 하는 거 마진거래는 거래소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유스럽게 맞죠? 그 다음에 선물은 CME 팩트 해가지고 이 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기관들. 그래서 선물하고 마진거래 차이점은 누가 하느냐? 거래소에서 하는 거하고
CME하고 백트 이게 어떤 큰 업체들이 하는 데서 하느냐 이게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차이점이 있죠. 개인이 주도한다는 거, 개인이 돈을 빌려서 마진거리잖아요. 선물도 레버리지잖아요. 자기도 이 선물 CME에서 돈을 빌려서 그게 레버리지, 선물에서는 레버리지하고 마진거래에서는 돈을 빌려가지고 즉 빌린 돈 가지고 뭐 롱에 걸지, 숏에 걸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개인이 주도하는 거고 선물은 아주 큰 업체, 대형 업체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파닉스의 이게 롱하고 숏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롱을 걸었다가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고 파는 게 그냥 주식과 같다는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게 옵션 만기일에 아니면 선물 만기일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 만기일이 주식 같은 경우는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이에요. 그래서 3월달 만기면 1월달, 2월달에 사람들이 롱을 살지, 소스 살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들고 있다가 언제 정산한다? 옵션 만기일, 3월달 되면 정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지났어.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사람들이 매수 그 포지션을 선택할 거고 그게 6월 말에 셋째 주에 정산하는 거죠. 따는 사람도 있고 꼬는 사람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석 달마다 정산한다는 거고 그래서 석 달마다 정산하기 때문에 내가 계약한 것을 누군가 보증을 시켜줘야 되죠. 보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보증을 누가 한다? CME, 백트가 보증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마진거리는 수시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개인이, 나 같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큰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전번에 이런 신문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떡났겠어요. 5년을 분석해 보니까 마진거래 또는 레버리지 거래 같은 경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롱숏 거는 거하고 선물에 롱숏 거는 거잖아요. 매도 매수를 거는 건데 그래서 어떤 데는 비트맥스에서 숏 포지션이 증가해서 비트코인이 떡났겠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거래소가 거래하는 양이 선물에 이 두 업체에 비하면 세발피다.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떡났을 때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숏을 쳤기 때문에 떨어진 거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저도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보여줄 건데 마진거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제가 두서없이 설명드리는 것은 먼저 개념을 잡고 하려고 그랬던 거고 자 롱숏 분석 한번 해보죠. 롱숏 분석 9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마진거래 비트파이닉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거래소 이 업체에 따라 이 여기에 비하면 세발을 피죠. 아주 작은데요. 예. 자 보세요. 비트파이닉스 비트맥스 바이낸스예요. 자 앞에 있는 게 롱이에요. 매수하는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이 뭐요? 숏이에요. 그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비트파이닉스는 전체 시장의 51%를 점유하고 있어요. 롱이 51%를 점유하고 있고 비트맥스가 한 46%를 점유하고 있어요. 바이낸스는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낸스는 빼요. 바이낸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롱은 3%, 숏은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소에서 하는 마진거리는 주로 비트파이닉스 아니면 비트맥스예요. 근데 롱 같은 경우에는 비트파이닉스가 규모가 커요. 조금. 근데 숏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비트맥스가 올등하게 높아요. 규모가, 크기가. 그래서 지금 숏은 비트맥스가 주도하고 있는 거고 롱은 비트파이닉스하고 비트맥스가 그냥 반반씩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 거래소 기준으로 비트파이닉스에는 82%가 지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18%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자, 근데 비트맥스는 뭐냐면 반반이에요. 오른다가 48%, 내린다가 52%예요. 하지만 비트맥스는 이 세 개의 거래소 중에 70% 이상을 비트맥스에서 지금 숏을 걸려 있어요. 그래서 비트맥스가 숏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맥스가 지금 비트코인의 숏은 지금 현재 비트맥스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거래소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비트맥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규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금액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비트맥스의 롱 금액은 토탈로 볼게요. 토탈로 할게요. 짜잘한 거 보지 말고 자, 7,200억 정도 돼요. 롱에 걸려 있는 게 금액이 1조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숏에 걸려 있는 게 얼마냐면 5,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이 금액들이 전체 비트코인의 그 마켓 전체 비트코인 대비 얼마를 차지하냐 하면 1%도 안 돼요. 이 두 개 합쳐서. 이게 롱이거든요. 롱이 0.5%, 이게 숏이 0.3%밖에 안 돼요. 두 개 합쳐봤자 1%가 안 돼요. 만약 그럼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비트파이낸스, 비트맥스, 뭐 바이낸스, 지금 숏을 지금 주도하는 것은 비트맥스니까 비트맥스 때문에 떨어졌다고 본다면 1% 가지고 비트코인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1%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죠. 예. 우선 이렇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진 거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진 거래 하면 비트파이낸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그 비트코인 거래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제3자가 제공한 자금을 활용해서 자산을 거래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 거래 하는 거예요,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따면 몇 배씩 따는 거고, 잃어버리면 자기 돈 털리는 거야. 예, 아시겠죠? 예. 자기 돈 털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진 금액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전체 주민 가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하나를 사고 싶다. 그럼 얼마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한 1,0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 정도를 자기 돈을 내야 돼요. 거래소에다 맡겨놓은 위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 개인들이 자기 돈 1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마진이에요. 네. 그래서 절차 레버리지. 마진을 위해 빌려온 자금의 비율이에요. 레버리지는 마진을 위해 빌려온 자금. 1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10대 1 레버리지를 시작하려면 거래자는 1만 달러를 거래소에 위탁을 해야 돼요. 위탁을. 아시겠죠? 1만 달러를 위탁하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10만 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만 달러. 아시겠죠? 그러면 10만 달러를 빌리면 100만 달러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레버리지 비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은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 하려면 2대 1 비율로 돼요. 그래서 10만 원 맡겨놓으면 20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거고, 선물 계약 같은 경우는 15대 1 비율.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1대 1부터 100대 1까지 돼 있어요. 만 원 빌리면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만 원을 마진 걸어 놓으면, 위탁해 놓으면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이 두 개인데,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어요. 롱. 롱은 오른다에 투자하는 거고, 오르니까 매수하는 거죠. 오를 거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오를 거니까, 현재 가격보다 높아질 거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죠. 알겠죠? 그건 롱이에요. 자, 숏 포지션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현재 가격보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떨어지니까 매도시켜야죠. 매도해야죠.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산이 내릴 것 같으면 숏 포지션이에요. 즉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 빌려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얼마큼 올라가면 비트코인을 파는 거예요. 팔았죠? 그러면 팔면 이제 금액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빌린 거 갚아주고 그 차익을 내가 먹는 거예요. 자, 숏 포지션은 반대죠. 비트코인 떨어질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비트코인 팔고 현금 가지고 있어. 그리고 비트코인 떨어졌어. 그럼 현금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 비트코인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갚고 이제 그 나머지 비트코인을 내가 갖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마진 거래하고 선물 거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CME 선물이다, 아니 배트 선물이다 하고 그 우리가 말하는 뭐 바이낸스다, 비트맥스다, 아니 비트파이넥스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건 마진 거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거 선물은 우리가 할 건 아니죠. CM이나 팩트 이거 우리가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선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떡락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선물 CM이라든가 팩트라든가 이런 데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우리한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 숏을 건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숏을 걸어버린 거고, 그래서 옵션 만기에 대해서 청산되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석 달마다 옵션 만기일 때 떨어져서 비트코인이 떡락되는 거죠. 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에 투자할 건 아니지만 선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자산의 미래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석 달 후의 가격. 그러니까 석 달마다 되니까 1월 달에 샀으면 2월 달, 3월 달, 3월 달 셋째 주쯤에 그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석 달 후에 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롱을 거는 거고, 석 달 후에 떨어질 것 같으면 숏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때 정산해서 내가 그걸 맞추면 돈을 버는 거고, 못 맞추면 청산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진 거래나 선물 거래나 그 의미는 비슷하다. 그렇지만 그걸 하는 주체가 개인이냐 아니면 큰 회사들이냐, 이게 따라 틀리다. 예. 네.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서 거래된다. 그래서 CME가 이름이 중요한 거고, 팩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 계약 거래소 CME 유명한 게, 그 다음에 우리 팩트 비트코인 같은 경우 선물 계약의 실행은 청산소에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면, 내가 들고 있으면 석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그 CME에서 알아서 청산을 해줘요. 그걸 그 CME나 팩트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능이, 선물 기능이 있어요. 해칭 및 이연 관리. 그래서 항상 이걸 선물 얘기할 때 농부 얘기를 하죠. 농부가 원치 않는 사건,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 싫다는 거죠. 농부는, 나는 석 달 후에 얼마큼의 가격을 받고 싶다, 미래의 불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난 투자하고 싶지 않다, 나는 농부인데 나는 석 달 후에 얼만큼의 가격을 받고 싶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농부들은. 그래서 선물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특정 가격을 미래에 보장하기 위해 선물 계약을 판매하는 거죠. 이렇게 해칭하는 거, 이연 관리하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선물이 생긴 거죠. 네.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얼만큼 빌릴 수 있는지. 계약이 옵션 만, 선물 만기일에 정산돼요. 선물 만기일 언제? 3월, 6월, 9월, 12. 근데 이게 주식인데, 비트코인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비트코인이 뭐 셋째 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건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거래 계좌 잔액의 3배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 3대1이면 레버리지가 3대1이면 누가 3대1 하겠어요? 10배, 100배 이 정도까지 되겠지. 단기 투자예요. 석 달, 6월 달, 석 달마다 되니까 단기죠. 석 달이 단기니까 자산에 단기간 투자하는 거예요. 만기일 3월, 6월, 9월, 12. 예. 정산 메커니즘. 자, 3월 달에 그 선물 만기일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선물 계약의 만기일은 특정 계약의 거래 활동 마지막 날 이후로는 거래가 중지되며 계약이 정산된다. 그러니까 3월달 이전에 했던 거래들은 3월 선물 만기일 때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3월달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6월달 이렇게 계약들이 딱 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물리적 정산은 되는 거죠. 미리 정해진 가격 계약에 따라 두 당사자 간의 기초 자산을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자, 어떻게 하느냐? 숏 판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당사자는 파는 거니까.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맞죠? 숏은? 롱이었던 당사자에게 해당 자산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만들 건데 선물할 때 CME가 지금 현재 옵션 만기일 전에 롱이 우세하냐, 숏이 우세하냐, 그 다음에 그 크기는 얼마큼 되느냐, 마켓캡이 얼마큼 되느냐, 이걸 이제 이것만 알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아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그런 예측 데이터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벼운 개념만 알면 된다는 거죠. 현금 정산. 기초 자산이 직접적으로 교환되지 않는다. 두 가지 정산이 있어요. 물리적 정산. 물건을 가지고 정산하는 거고, 현금 정산은, 뭐, 이게 기초 자산을 직접적으로 교환하지 않고, 한쪽 당사자가 현재 자산 가치를 반영하여 금액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겠죠. 자,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재정거래, 마진거래, 선물, 이거 헷갈리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